무속에서 소는 신의 제사상에 바쳐지는 제물이다. 칠성굿, 제수굿이나 식김굿의 소를 잡고 잔치를 시작했다거나 소를 잡아 성주조상 위하여 놓고 등과 같은 사설이 있다. 동해안별 신굿의 하나인 범굿에서도 소가 제물로 쓰인다. 굿이 끝난 후 범이 사람 대신 쇠머리를 가져가라고 뒷산에 묻는다. 한자에 고알고 자도 소 우에 입구를 더한 것으로 신령에게 소를 바쳐 소원을 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는 제물로 바치는 뜻 말고도 소는 장사를 하는 집에서는 대문에 쇠콧두레를 걸어두었다. 이것은 소를 잡아먹었다는 표시로 악귀가 침입하다가 이를 보면 도망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외양간에도 악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소의 턱뼈를 엄나무 가지와 함께 문 위에 묶어 걸어두었다.